커피를 좀 파격적으로 80%는 어떨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셨어. 이거 3분 어디 갔어? 아, 다 오셨구나. 패션. 약간 오늘 구찌 스타일. 구찌 스타일, 명품 스타일. 패션. 괜찮죠? 근데 오늘 숙제해야 되지 않아요? 그만하시나요? 저게 너무 높아. 스타벅스가 신세계. 어, 그거 알아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신세계? 모르죠. 아, 그분, 정용님 그분 인스타 팔로우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뒤에 보여볼까? 잠깐만, 한번 해보자. 어, 잠깐만, 그거 하면 안 돼. 어? 그거 하면 안 돼. 왜? 오늘 아이템이 카페. 카페? 아니, 지금 스타벅스 하기로 했는데 카페 나면 어떡해요? 어디? 카페비. 카미삼스? 이디아도 먹고. 다 나왔는데? 아... 오늘 브랜드는 엔젤이너스입니다. 아, 어! 엔젤이너스 좋아해! 엔젤이너스 좋아해! 엔젤이너스 좋아하지! 거기는 진짜 맛있어. 케이크 맛있고 마끼아또 이런 것도 되게 맛있어요. 달달한 것도 맛있고. 엔젤이너스 스타벅스. 저와 눈 마주친 분들은 인터뷰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느낌이, 어, 느낌이. 어디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스타벅스 맛있겠어요. 얼죽아, 얼죽아. 얼죽아, 내가 배웠잖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그치, 이런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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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그래. 사진 같이 찍어, 사진. 아니, 밥은 먹었어요? 햄버거. 햄버거, 아우, 몇 살들이에요, 다들. 어리다. 제가 인턴하고 있어요. 언니가 하면은 좀 좋아. 아메리카노 좀 더 싸게 했으면 좋겠다. 아, 몇 퍼센트? 80%. 아, 괜찮아, 괜찮아. 전산 시험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전산을 시험 주고 50%하고 뭐 차라리 문 닫는 게. 디저트는 뭐가 기억나나, 엔젤리너스? 치즈, 와플? 와플. 와플. 아, 50% 정도로? 아, 그건 양성성. 그래. 70%? 야식은 70%? 너 도대체 뭐하는 애니? 앞으로 이거 좀 내고 좀 해달라. 너 롯데리아. 한마디 하겠어. 어, 한마디 하세요. 응. 오징어버거라고 있는데 어. 다시 나왔는데 응. 또 다시 없어지니까 어,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오징어버거 다시 해줬으면 롯데리아 너무. 야, 얘기할 거 얘기해. 다 얘기해. 내가 아, 맛없다고 했지. 어, 그래. 여기서 하면서 잠시만. 어, 안녕하세요. 어. 20년? 어디 카페 다녀요? 그 스타벅스!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에 불편한 점? 아니요. 안 비싸요? 비싸요. 유럽은 얼마예요? 7,000? 와우! 엔젤리너스 아나? 엔젤리너스? 거기는 왜 근데 자주 안 가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이 타고 이게 많이 없어졌어. 어느 정도 내고 하면은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 2,000원? 2,000원! 2,000원이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설마스. 아, 설화수 좋아하는구나. 설화수가 좀 비싸긴 해, 그치? 네, 화장품... 샤넬보다도 비싸요. 샤넬, 샤넬보다 화장품 비싸요? 너 진짜 이게 사라졌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그래, 그래, 그래. 잘 가. 어디, 진짜 여기야? 커피 마셨어? 비싸다? 네, 왜 안 마셨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어, 그래, 그래. 그래, 나중에 사줄게, 커피. 그래, 만나게 되면. 그래, 가. 언니가 만나겠죠? 자, 그래, 가. 어디 가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 어디 가? 아, 이게 밥 먹었으면 커피 먹어야죠. 커피 먹어야죠. 어디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둘이? 없었어? 또? 커피빈. 커피빈도 괜찮고. 또? 천사? 엔젤리너스 잘 안 가. 왜 엔젤리너스 왜 안 가? 엔젤리너스 왜? 부산에는 많던데. 부산에는 좀 있어요? 아, 놀러 왔을 때 엔젤리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 가격은? 어머! 이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 몰라? 잘 들어봐. 살랑 살랑 이게 많이 내가 좋아. 짧은 치마 어울리는 내가 좋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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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한 노래. 아유, 감사하니까 또. 예. 홀리스 홀리스. 아, 홀리스 홀리스 또 어떻게 많이 골랐어. 오늘 진짜 감동이야. 저희가 이제 내고왕이라고 봤어요? 네? 내고왕. 아, 내고왕. 내고왕이야. 내고왕. 커피 같은 것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또 브랜드 아는 데 있어요?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 부산 살아요? 부산에는 안 가고. 저는 김해인데, 그러니까 마산에. 이제 사투리가 나오네, 이제 지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봤고. 엔젤리너스가 진짜 유명했어요. 아, 하트 앞에 엔젤리너스 유명했어. 경남권은 진짜 우리 스타벅스네. 아, 드디어 엔젤 인 어스. 뭐야, 저 샌드위치가 진짜, 아. 쌀 바게트로. 아, 밤이. 밤이. 어디다 그거 진짜. 아.
아니 가격이 좀 생각보다 비싸지. 여성들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미 샌드위치가 많은데 샌드위치가 너무 부각되고 커피가 보이질 않아서 지금 단미 샌드위치가 많이 이제 선을 하시나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아니 엔젤리에서 커피집 인사하듯이 샌드위치 집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 자, 아메리카노 가격이 얼마예요? 카페차 이제 4,300원이고요. 아, 4,300원. 저 스타벅스도 비싼 줄 알았더니 엔젤리에서 더 비싼 느낌이 들어요. 요즘 저희가 원두가 엄청 많이 좋아져가지고 맛있거든요? 싱글머리제 원두로 정말 맛있거든요. 여기 뭐 집은 있어요? 없어? 비싼 원두를 써서 맛이 다르다. 먹으면 안다니까 먹어볼게요. 둘 중에 뭐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써. 근데 끝맛은 개운한 그런 맛? 자, 이번에 이 커피. 씁쓸한데 끝맛은 깨운. 똑같은 거야? 더 비싼 커피는? 이거지? 아, 나 왜 이 맛이 왜 그러냐 진짜. 입이 싸구려요. 이게 비싼 거라고? 진하긴 진한데 근데 생각보다 크다. 뜯어볼게요. 커요. 봐봐. 자,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오우, 뭐 에그가 막 듬뿍. 이렇게 한 입에 먹는 거. 오, 이 안에까지 가득 찼어요. 이렇게 막 얘기해도 돼?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요? 제일 비쌌던 거 이제 먹을게요. 아, 힘들어. 아, 근데 잘라 먹기가 힘들다. 자, 한 입 먹을게요. 이 맛있다. 비싼 만큼 맛있네요. 근데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막 입을 막 지금 이제 봉사를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봐봐, 써있네. 엔젤 이너스 봐봐, 엔젤. 아, 롯데리아도 있고 돈가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 엔젤 이너스 몇 층이에요, 사장님? 4층이요. 자,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가 없네. 저희 사장님 여기 엘리베이터는 없나요? 야, 더불어서 여기 엘리베이터라도 나와야 되겠는데요? 진짜 엘리베이터 야, 너무 힘들어. 힘들어.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가격을 이렇게 좀 측정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는 거지? 3층. 여기는 무슨 영업팀이야? 영업팀에도 물어볼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인터뷰 잠깐 해보게. 내려가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내려가시니까 조용히 가. 어머, 여기 좀 계단이 있네. 여기 도대체 회사가 너무 무섭지 않아? 안녕하세요. 엔젤리에서 몇 년 되셨어요? 10년 좀 넘어. 무슨 관리 하세요? 파초 프로모션. 어떤 프로모션 하는지 궁금해요. 땀나는 거 막 편안하게 할게요. 아니, 편안한 인터뷰니까.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약간 매뉴얼에 했던 거. 당시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네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하시는 고객한테 20% 할인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20% 할인?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서오세요. 네, 어떻게,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난 탈락부터 바로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마케팅, 여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브랜드 입었네. 메시지. 앉으세요. 여기는 뭐 예산 괜찮아요? 저희도 광고비가. 광고비가. 그래, 엔젤리너스 모델이 누구죠? 맞습니다. 딱이네. 엔젤리너스 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시죠? 솔직하게. 어, 네. 예, 스타벅스. 스타벅스 가격에 비해서 단단히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격을 올려야 적당하다라고. 주변에 친구들하고 어때요? 엔젤리너스 가자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저씨, 엔젤리너스. 이거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봐. 외부거를 체험을 해봐야 돼서. 조금. 아, 여기는 체험들을 좋아한다. 아, 롯데리아. 롯데리아 우리가 한 적이 없었지, 내고항 때. 버거를 한 번도 안 해서. 버거? 버거킹 맛있는 거 자. 아, 너무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롯데리아 좋아해요? 좋아. 약간 윗선 누구, 혹시 약간 책임자가 누구세요? 여기? 여기? 지금 제가 한번 롯데리아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 재료가 부실하고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이게 이렇게 그림처럼 안 나오니까 오징어 버거 있잖아요. 예예. 단종이 됐다 해서 지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단종된 제품 중에서 특정 제품으로 좀 기획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검토하는 부분도 아니라서. 사장님도 같이 하시나 롯데리아랑? 예,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대표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내고 안 하시면 저 버거킹 갑니다. 엔젤리너스 개발팀 몇 층인가? 1층. 1층으로? 알겠어요. 자, 1층.
네, 아니에요. 어머, 사진 개발하고 있구나. 그러면 누가 개발하셨어요? 반미 샌드위치? 아, 저요. 아, 그랬구나. 아니, 불고기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었는데 좀 너무 크니까 네. 그거를 좀 줄이고 큰 거 만들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 이거 큰일 보였다. 다 만나서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 하는 말들이 막 흘려서 부담스럽다. 같이 개발하면 안 될까? 저는 이걸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오이 싱싱하게. 그다음에 저 하루에 아니에요. 하루 아니에요. 돼지불고기. 무슨 불고기인 줄 알았어. 근데 돼지고기구나.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아니 불고기인데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들어갔잖아요. 안 끼워서 주는 이런 마음은 너무 좋아요. 편에도 왕창 들어있는 게 좋아요. 편의점 샌드위치나 이런 거 찌개 먹으면 다 빠져. 여기는 많이 망 직접 만드시는데 책임자님께서 한번 안 흘리고 먹는 법을 알 수도 있어요.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사장님 만나러 갈 건데 사장님 어떤 분이세요? 진짜 젊으셔서 들어오셨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인지 몰랐고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의자를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면 천인은 만만한 거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만만하게 다가가면 되겠네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왕님이 있다는 거죠. 만만하게 그냥 조금도 없고 그냥 있는 거 어때요? 네, 그냥 있는 거 어때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야, 안녕하세요. 야, 주먹이 왜 이렇게 크세요? 야, 진짜 왕주먹이다, 진짜. 여기 사장실이 진짜 사장실답다. 살짝 여기 구경해봐도 돼요? 네네. 나 지금 다니기 너무 난 거야, 지금.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데 제가 온다고 일부러 넓혀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2007년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54년 됐죠. 아, 진짜 오래됐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실례지만 살짝 이거 부츠 벗어도 될까? 냄새 안 나요. 어우, 나 진짜 커피 내고 이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가격이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된다. 얘는 4,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맛있어요. 맛있기 때문에 한 200원도 비싸게 받는 거예요. 엔젤리나스는 맛이 없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많이 보완했는데 아직까지 못 알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맛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얼마 정도 괜찮으시겠더니 커피를 좀 파격적으로 80%는 어떨까? 80%는 어떨까? 많은 분들이 엔젤을 살려야 됩니다. 실무적인 건 우리 저기 커피 부문장하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의견을 내셨는데 뺏다방이 1,500원이거든요. 1,500원으로 가는 거야. 저희가 100원이 그렇게 50%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예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했을 때 50% 하셨던 경험이 일부 아 저거 조사 지금 제가 조사를 지금 어떻게 다 모르는 거 없어. 독산도 이상한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제가. 네. 왕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냥 딱 50% DC를 하죠. 50%는 얼마죠? 2,150원. 그러면은 100원을 깎아서 2,000원에 딱 맞추면 더 좋아. 100원이 거슬 돈 더 힘들죠. 요즘에 카드 딱 써서 2,000원에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기간을 좀 줄여. 2,000원이면 일주일 정도? 그래, 좋아. 이제 말이 통하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에 대단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거기 쳐다보지 마. 그저 아주 웃긴 아저씨네, 저런. 아, 우리 저게 2,000원에. 2,000원! 와! 근데 반미를 제가 먹어보니까 드셔보셨어요? 아, 뭐가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건 원피. 그 에그마요를 먹어가지고 안 맞았나? 그러니까 엔젤은 천사 너무 때려놓으니까 먹었는데 여기서 흐르고 막 이런 게 잘라달라고 잘라주세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한번 그러면 잘라보시고 한번 드셔보시고 비늘을 다 벗겨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령이지 이게. 아! 이거 자르면 당연히 흐르는 거지. 그 상태에서 드리는 거니까 자 지금 자 지금 잘라서 아 이거 이게 완전 좀... 떨어지네. 자 먹기 힘들다. 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 네 한번 드셔. 편하게 드세요. 다 먹고 엄청 먹고 왔어요. 맛있긴 진짜 맛있어. 뭐 드려? 휴지 드려? 휴지 갖다 놓으면 되지. 아, 휴지 갖다 놔. 쉽지 않네. 고객들이 네. 진짜 먹고 불편하구나. 저는 이거 반을 잘라가지고. 반 자르면은
3천 얼마에? 그죠? 팀장인데 반 잘라서 판매하는 거는 아 메뉴를 이제 개발하더라도 가맹점주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야죠. 그럼 뭐든지 다 협의해야 됩니다. 또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무대포는 아니에요. 커피 이거 같이 해가지고 8,000원, 9,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 사실은. 그냥 이거하고 하면 8,000원 정도. 응. 비싸요 안 비싸요? 깔끔하게 4,500원에 딱 가는 거예요. 아, 거기다 같이? 그래서 롯데리아도 지금 다 돌아보고 왔어요. 버거 세트 하니까 5,900원에 막 커피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퀄리티가? 지금 롯데리아도 사장님 아니세요? 그 롯데리아 퀄리티는 안 좋은 거예요? 원재료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깔끔하게 5,000원에 딱 가시죠 그러면. 딱 가는? 커피랑 아니 왜냐면 5,000원보다 4,990원 어? 4,000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거슬렁떠나 하지 못했어. 왜냐면 다 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다 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떠세요? 4,900원 오케이 4,900원 4,900원! 오케이. 야! 그런 것들은 다 본사에서 지원이 다 안 되시나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좀 부담된다. 이렇게 합시다. 커피는 다 아침부터 9시까지는 가능하게 하고 이런 샌드위치는 손이 많이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이거는 2시부터 9시까지만 계약서 이거 다 저기 제가 쓰거든요. 자, 첫 번째 7일간 아메리카노 2,000원에 판매 동기간 내 반비 세트 4,900원에 단 자 이게 중요해.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만 뭐 1시 50분에서 아 주세요 이런 분들 진짜 양아치예요. 정말 문전박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다 끝났죠? 오늘 레고 하는 게 별로 없다. 별로 없는 게 아닌데. 아니 해놓고서 레고 장영나 카페와 차우철 레고 서버 롯데리아 의견도 많더라고요.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 왕님을. 롯데리아를 내고항을 한 번 더 하겠네. 네, 전 지금에서 보니까 1박 2일로 인터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고항이 딱 방영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아, 그래? 우리가 한번 햄버거를 어느 정도 반응이 좋은 건? 아니, 맨만뷰 이거 얘기해줘야지. 천만뷰 아, 진짜.